경상북도 울진군 정중앙에 자리 잡고 있는 매화면 매화일리. 매년 봄이면 매화꽃 향기가 가득한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길곡리 내길마에서 바로 난 매화천을 따라 길게 피어난 매화꽃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세상의 근심 걱정이 사르르 사라집니다. 매화면은 울진군의 중심에 있는 면이고 또 그 80년대 초반까지는 매화시장으로 해서 엄청 그 번성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 매화였고 여기는 매화는 산촌, 어촌, 농촌이 다 그 겸해져 있어서 오시는 분들 어디 가나 그 선택 관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그 매화면입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오시장이 번성해 매화면에는 꽤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시장통은 늘 북적거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곳 역시도 세월을 비껴갈 수는 없었습니다. 젊은이들은 도시로, 학교로 떠나고 마을은 점점 사람들의 흔적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곳에 5년 전 이연세의 만화거리가 만들어지고 많은 이들이 다시 매화면을 찾아오면서 마을의 이곳저곳이 활기를 띠고 살아나고 있습니다. 5년 전에 제가 이 울진에는 처음 왔습니다. 이 동네를 와보는 순간 굉장히 놀랐어요. 정말 제가 시골을 다녀보지만 이런 동네가 있느냐. 정말 제가 와서 몇 시간 동안 사람을 못 봤습니다. 사실. 그러다 오후 5시 돼서 이 노인회관에서 나오는 할머니들을 보고, 퇴근하는 할머니들을 전제. 그걸 보고, 아, 저 사람이 사는구나. 하지만 너무나 그 적막하고 또 길 걷는 모든 거의 낡은 시멘트라든가 이런 게 제게 굉장히 처음 왔을 때 그 인상. 이 동네 어떻게 이제 살려보느냐라고 그 다음 이제 2차적으로 또 이제 제가 좀 고민할 문제였죠. 그 일반 통상 벽화처럼 저도 처음에는 처음 시작할 때는 10여 명, 17명 정도를 제가 화가들을 데리고 와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자기 스타일 그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연세 씨 만화를 자기 스타일로 표현하다 보니까 그림이 달라집니다. 제가 그 한 20여 일을 같이 하다 도무지 안 되겠다 싶어서 다 올려 보냈습니다. 그리고 좀 힘들지만 이건 제가 해야지 그 여러 작가 내고 대충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야지 일반적인 뭐 구간을 채워서 그 마치 과완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다음부터 진행할 때는 힘들지만 혼자 하자 해서 지금까지 혼자 해오고 있습니다. 아마 국내에서 이런 경우 이렇게 긴 길이를 혼자 한 경우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 울진에 오시는 분들이 그런 점에서 아, 이연세 씨 작품 세계를 명확하게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벽화 미술은 사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미술의 한 종류입니다. 아주 오랜 옛날에는 동굴 벽화부터 무덤이나 궁궐, 그리고 교회와 사원 같은 곳에서 작업했던 미술 작업입니다. 5년째 매일같이 동네를 다니며 벽화 그리는 일을 반복해오고 있지만 매일 아침 새로운 벽을 마주할 때면 늘 가슴이 설레이는 건 아직도 더 이 일을 계속해야 되는 이유인지도 모릅니다. 벽화를 그리기 위해선 다른 일반 그림과 다른 방법으로 그립니다. 먼저 스케치할 연필에 긴 막대를 달아 멀리서 구도를 잡아가며 전체적인 형태를 잡아줍니다. 그리고 나선 채색 작업을 하게 되는데 칠하고 기다리는 작업을 하루 종일 반복해야 합니다.
저런데 광고회사 근무할 때 이 광고주 의뢰하는 그 광고는 기업의 정말 성공과 실패를 좌우합니다. 그것 때문에 광고주 의뢰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히 해야 되는 것처럼 여기도 이현세 씨가 제게 당부한 만큼 제가 이현세 씨 아바타가 되어서 이건 하나의 내가 지금 이현세다. 그리고 이것을 많은 대중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한치라도 뭐 방심을 그려서는 안 된다. 이런 마음으로 그리고 오신 멀리서 이 울진이 멀지 않습니까? 먼 데서 오신 분들이 만족하고 그 참 기쁜 마음으로 보시고 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하고 있습니다. 마을 이장님이 지나가는 길에 벽화를 그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다가옵니다. 그림을 유심히 살피더니 뭔가 할 이야기가 있는 듯합니다. 이래 하면은 사람들이 눈물만 지으면 뭔 내용이 있잖아요. 예. 여기다가 무에 대한 뭐라고 요런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걸 봤더니요. 제가 말하는 정도 한 20종인데 20종 되는데 이걸 모든 걸 다 붙여야 되느냐. 아니 여기만 해도 저쪽으로 소리가 연결되니까. 아니 그러니까 공포연기라로 우리라로 긁는다는 데요. 되는데 맨 처음 했던 데는 다 섞여 있어요. 네. 이렇게 봐야 된다고 봐요. 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생소 이건 뭐 엉뚱한 생뚱맞단 얘기야. 이거 뭐 얼굴 하나 이렇게 놓고 이래 해놨으니까 이거 뭔지 사람들이 모르니까. 아니요, 여기서는 이렇게 지금 쳐다보는 것도 아주 힘든지 한데. 특히 오늘 같은 날은 마을 이장님과도 캐릭터 선정에서 문제가 있는 듯 보입니다. 지난 5년간 많은 그림을 다 그리고 나서도 원하는 느낌이 나오지 않으면 다시 지우는 일도 다반사였습니다. 매서웠던 겨울 추위도 이미 성큼 물러가고 들판과 산에는 봄의 기운이 싹트고 있습니다. 매화가 유명한 이곳도 마을 곳곳에는 매화꽃이 활짝 피어 보는 이의 마음을 들뜨게 합니다. 안창회 작가가 5년 전 이곳에 처음 와서 지금까지 조성해 놓은 대표적인 장소들이 이제는 매화면의 명소가 되어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그래 우리 지금 매화면의 중심인 매하리가 지금 많은 관광객을 찾아오게 된 주 원인이 이현세 만화거리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었고 또 이현세 만화거리를 보다 더 확장을 하고 또 주변 환경을 거기에 맞게 이렇게 많이 이 농어촌 중심 사업을 여러 가지 국비 사업을 확보해서 지금 확장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현재 지금 국가에서도 그렇고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 군에서도 농촌의 특화 마을 조성 사업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마을에 역사가 있고 스토리가 있으니까 그 역사와 스토리를 연결해서 이것을 상품화하고 그 다음에 이 관객을 많이 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지금 흥부 북면의 흥부 마을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 이제 그 시장, 주변 1위 그 시장 마을하고, 그 다음에 기성 또 지금 기성 본동입니다. 기성리에 지금 그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 그리고 저 우리 후포의 등기산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또 사업들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지역 개발을 함께 하는 그런 사업을 지금 확장하고 있는데, 그 본보기가 매하 마을이고 매화 연세 만화 거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그 관광 수요 증대를 위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한번 발전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환경이 많이 그 벽화를 통해서 그 칙칙하고 어두웠던 게 이제 생동감 있게 변했다는 것과 또 하나는 여기 인구가 굉장히 적은 지역인데 그런데 지금은
수특의 주말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그래서 제가 첫해 벽화를 한 뒤에 다녀간 그의 그 이듬해 한 만 명 이상 다녀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3만 명 노포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코로나 직격탄을 맞았죠. 그만 제가 뭐 수치 통계는 못했지만 그 수는 충분히 왔다고 봅니다. 그리고 역시 계속 꾸준히 늘어갈 거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동네가 많이 활기가 넘칩니다. 예, 저희들 그 2015년부터 이제 마을에서 마을 주민들이 이거 소재지로서 어떤 그런 역할들도 없고 안 되고 시장도 안 되고 이거 있다 보면은 이런 그냥 방치 이런 식으로 방치를 해놓으면은 얼마 안 가서 이 마을이 없어지는 어떤 그런 그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민들이 이제 하나 둘 이제 동참하면서 마을을 우리 가꾸어 보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보이는 저쪽에 이제 우리 매화중학교 학생들이 16명이었는데 그때 자기들 꿈들을 도서관 앞에 벽화를 그렸습니다. 벽화가 진짜 그 어둠침침하고 도서관 앞이 그러 했는데 벽화가 하고 나니까 진짜 달라지더라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마을 협동조합에는 이제 그 요 마을 주민들만 아니고 갈면, 신흥이, 매아이디 어떤 면 전체에 소속된 분들이 협동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 어떤 그런 뭐 산중가의 고차라든지 된장이라든지 쌀엿이라든지 어떤 그런 전체적인 매아의 어떤 특산품을 저희들이 매아 이연세 만화 그려서 앞으로는 우리 여기 다 매실나무입니다. 매실을 활용한 어떤 가공식품을 만들어서 주민들 소득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벽화 작업 중 가장 큰 어려움은 날씨입니다. 밖에서 해야 하는 작업이다 보니 비가 오면 작업을 멈추어야 하고 또 벽이 마를 동안 기다려야 하는 일을 반복해서 해야 합니다. 오늘은 요 며칠 비가 내리고 궂은 날씨 때문에 중단했던 작업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어려운 것은 그렇게 해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비가 오는 경우입니다. 날씨 상황이 아주 안 좋을 때 여기는 비바람이 세서 가끔 그 계획에 차질을 많이 주기도 합니다. 여기다가 개골 한 거예요. 개골 한 거지. 개골. 개골. 개골 할머니. 개골 할머니. 누가 가져간대요 자꾸. 누가 가져간다고. 이름을 안 써놓으면. 개골 할매. 할머니. 개골 할 아줌마 하든지. 할매라고 할게요. 할매래. 그래 나는 못 살겠지. 누가 가 짓고 생겨도. 이거는. 비 맞아도 안 씻겨지지요? 예, 말르면 건져집니다. 개골 할매. 손담 안 돼요, 말라. 이래 찍고 가다 보면. 예, 가다 보면 이제 잘. 가다 보면 다 들어지. 아, 잘 썼네.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제. 언제나. 지팡이를 종종 잃어버린다는 할머니. 작지만 할머니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있어 다행입니다. 마을에서 벽화 작업을 하다 보면 종종 마을 사람들이 필요한 걸 부탁할 때가 있는 걸 보니 안작가도 이제 마을의 한 구성원으로 인정받는 것 같습니다. 만화는 왜 재밌는가 하면 만화 속에는 숨겨있는 우리가 기호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제가 표현한 게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런 건 놓칩니다. 요 그림을 보시면 요 달력에 보시면은 재밌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만화가 주는 재밌는 거죠.
요 벽화는 2018년 구정 때 달력입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그 시장 아줌마들 써놓은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있죠. 옛날도 있고 그리고 예상값 같은 적어놓은 그 달력에 이런 것들이 하나가 되게 재밌는 거죠.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우리네 어머니들의 모습들입니다. 지금은 변해버린 거리의 모습들. 벽화에 그려져 있는 만화 속에서 어린 시절의 추억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여기 울진에는 사실 그 열차가 지금까지 없었지 않습니까? 또 역시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민들이 열차 탄 경험들이 없답니다. 과거에 뭐 여기서 안동에 와서 안동에서 버스를 타고 왔다고 그런 얘기 들었고,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열차를 생각한 것은 이 벽화 거리를 조성하면서 볼거리만 주었지 하나의 오는 관광객이라든가 동네 주민들에게 쉼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차에 마침 한수원 공모사업에 또 동네 지역 이장님이 마침 그런 정보를 주고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됐습니다. 그래서 한수원 지원받아서 제가 이제 그때 지원받 공모하는 과정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다가 이현세 씨 만화 그 남벌 테마를 끌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울진 주민은 마침 열차를 못 탄 경험들이 많으시고 가장 제가 그때 들었던 역사적 사실은 이 그 건너편을 보시면 뚝방이 있습니다. 그 뚝방에 해방 전에 원래 이 열차 선로를 놓기로 했다가 그 해방되면서 다 무산됐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남벌 소재를 놓은 것은 가까운 여기 보면 또 만세탑이 있습니다. 그 100년 전에 이 울진 오지에서도 비록 서울보다는 한 달 늦은 4월 16일 날 여기서 만세 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기 지역민의 또 우리 선조들께서 그런 또 그 일본에 대해서 항의를 하신 곳이고, 그래서 저는 이현세 씨 만화 중에 남벌이라는 또 테마는 그 5000년 유사 이래 비록 만화지만 처음으로 우리가 일본을 그 침략하는 아주 통쾌한 만화죠. 그래서 열차 카페는 이 만들 조성할 때 우리는 이제 그 길 일본을 이기자라는 취지에서 요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어떻게 하면 좀 이슈화를 시키느냐 하는 차원에서 마침 앞부분에는 제가 우길길 파괴하는 그 열차 머리를 그려놨습니다. 그게 이제 또 지역민들 일부에서는 굉장히 거부감을 줬지만 분명한 것은 이건 친일이 아니고 우리가 그 일본에 대해서 그 길 하자는 것만큼은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80년대 우리들이 어릴 적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가장 대표적인 만화는 단연 공포의 외인구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벽화 작업은 일반 통상적인 이제 그 벽화 거리를 가보면은 어떤 주제가 사실 없어요. 여러 작가들이 와가지고 자기 생각나는 대로 표현합니다. 그 작가의 등급 레벨도 없이 와서 누구나 막 참여를 하죠. 그러나 여기 이현세 만화마을은 이현세 한 작가의 작품 세계를 담는 거기 때문에 여러 작가가 개입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그냥 그림이 아닌 예를 들면 정말 이현세 그림을 그려야지 거기에 막 제가 흔히 말하는 대로 뭐 3연세, 4연세 그림이 돼서도 안 되고 마치 우리 한 편의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바뀌어버리는 현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여기는 그 카트카트가 부분적인 데는 여러 만화에서 도출되기도 했지만은 여기 공포 외인구단 거리와 또 하나 누구라도 길을 잃는다 두 구간만큼은 하나의 국내 최초로 걸어가면서 보는 벽화 만화로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공포 외인구단 같은 경우는 250m에 250커트를 담았습니다. 그래서 걸어가면서 전체 스토리를 이해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림을 다른 지역과 다르게 한 사람이 그대로 이현세 씨 그림을 100%, 200% 옮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두 구간은 그렇게 형성을 시켜서 다른 지역과 굉장히 차별화. 그래서 그것도 역시 이현세 씨하고 같이 굉장히 오랜 시간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다른 데처럼 벽을 보고 통상 어떻게 보면
이제 비하하는 게 아니고 보고 그 순간에 아, 이 베개는 뭘 그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우리는 이 그림을 여기 어떻게 표현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작품이 한 개 또 탄생하네요. 작품이. 하루에 몇 개 그릴 수 있어요? 몇 작품? 그림마다 달라요. 근데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 작은 걸로는 한 두 개 정도. 아, 두 개, 두 작품 예, 정도. 이런 건 이제 하루에 못 하죠. 그럴 거예요. 네. 저 지역 주민들이 잘 협조를 해주면 좀 쉬울 텐데. 아, 아주 굉장히 협조 잘 해주고 있습니다. 저 오다가 어제 틀림없이 거기서 저 하면서 그 그렸었는데. 아, 이걸 또 해가지고 정신 먹고 가다 보니까 다 또 지워놨더라고. 그래가지고, 그죠? 제가 마음에 안 들거든요. 제가, 저, 이, 이제, 매화면에, 이제, 면장으로 와보니까, 항춘섭, 그, 발전협의 회장님하고, 마을 주민들이 엄청난, 그, 저, 일을 많이, 그, 해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과연 내가 여기서 어떤 그 사람들한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거기서 거기에 대해서 저 고민이 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이연세 만화 거리하고 또 매화면 아닙니까, 그죠? 매화면이니까 매화면을 발전시킬 수 있는 매화, 매화하고 이연세 만화하고 매치를 해가지고 아 바로 매화가 매화면이 이렇게 두 가지가 이렇게 합쳐지고 그다음에 그런 포인트만 형성이 되면은 충분히 이 촌이지만은 경쟁력이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또 그렇게 또 제가 또 보탬을 주려고 또 굉장히 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기회에 그 이연세 씨가 제게 요청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보도되기를 이연세 씨가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40일 동안 했다라는 그런 이제 말들이 많이 돕니다. 사실 이 기회에 그걸 좀 정정하고 싶어요. 이연세 씨도 그걸 좀 저거 밝혀달라 했는데 이 벽화는 이연세 씨가 그린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연세 씨가 그렸다라고 봐주신 것에서 제가 되게 감사하죠. 왜냐? 정말 이연세 그림과 똑같다라고 말씀들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제가 이 기회에 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 좀 알리고 싶습니다. 그 점을 먼저. 같이. 까치는 5년 전 여기로 입양되어 왔는데 입양되어 온 날이 외인구단 까치를 처음 그린 날이라서 이름을 까치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까치예요 이름이? 이 동네에 또 그 내가 만난 또 강아지 하나 있어. 이름이 길이거든. 여 길에서 만났어요. 아. 살거든. 얘네장 나만 보면 막 죽어요 죽어. 그림을 그리는 일은 힘든 육체 노동입니다. 이곳으로 오기 전에는 컴퓨터 그래픽 디자이너로 명성을 떨친 그지만 이곳에서는 혼자서 하루 종일 사다리에서 오르내리고 무거운 페인트통을 들고 하는 일은 젊은 친구들이 하기에도 사실 굉장히 힘든 작업입니다. 그런 지친 몸을 이끌고 하루 일을 마무리하면서 돌아가는 길에 만나는 이 친구들이 안자카에게는 피로를 풀어주는 비타민입니다. 부록의 나이를 훌쩍 뛰어넘어서 5년이라는 시간을 이연세의 아바타가 되어 매화마을의 일부분이 되어버린 안참의 작가. 그는 오늘도 매일 아침 매화의 거리 곳곳을 누비며 새로운 까치를 탄생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광고 생활을 하면서 저는 그래픽 디자이너가 됐죠. 어떻게 화가보다는 그 디자이너 길을 걸을 때보다도 즉 광고인보다는 여기 와서 벽화 조성하고 이 많은 관광객이 일부러 여기를 오신다는 게 너무 제가 기뻐요. 그래서 적어도 제가 그때 생각이 한 10년간 제가 일할 수 있는 나이 그때까지 해서 한 75세 잡고 그래서 남은 한 5년을 정말 여기에 몰입해서 정말 최고 지역으로 만들고 싶은 욕심입니다.
60년 정도 됩니다. 60년? 네, 우리 동네가 이게 일제시대 때 잠시 성장되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70년대 초에 이거 동네에서 다시 복원하자 해가지고 했거든요.